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밴 시스템을 적용하다가 잘못 밴된 유저들이 꽤 생겼는데요. 해당 유저들의 밴을 풀어주고 오류를 조사할 동안 새로운 감지 시스템을 해제했습니다. 기존 치트 방지는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하여 이번주 번지 소식에서 다루겠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10월 5일 수요일에는 핫픽스 6.2.0.7이 진행됩니다. 알려진 패치 사항은 편의성 패치입니다. 이번 시즌 빨간 테두리 무기를 주마다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었는데 버그로 작동하지 않았었죠. 별자리표에서 숨겨진 칸 업그레이드로 주일에 범선 파괴를 완료하면 희망 공명 무기를 보상으로 받는 게 작동 안 하던 걸 수정하고 이중 특성 무기 전리품 업그레이드에 주일에 집중한 무기는 빨간 테두리로 업그레이드도록 패치합니다. 일단 알려진 내용은 두 개이며 이제 흰매의 사슬 갑옷이 벤이 풀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번 패치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10월 5일 수요일 핫픽스 6.2.0.7 점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1시 데스티니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이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핫픽스 6.2.0.7이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10월 5일 오전 1시 45분부터 오전 2시까지 총 1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신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